꾸리님이 예전에 이제 편집을 했던 영상이 있죠, 그죠? 요거. 꾸리님이 영상 편집을 연습하고 싶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모아뒀던 건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못했던 거, 그런 거 이제 좀 드렸어요. 이제 꾸리님이 편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의 반은 제가 드린다고 했죠, 그죠? 연습하시고. 보세요. 오늘이 이제 17,950원. 어제도 17,950원. 18,000원 해가지고 반해서 9,000원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외장하드에 조금 못 올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혹시나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 요구사항은 별거 없어요. 일단 8분에서 12분 사이의 영상. 편집 방식은 이제 자유. 썸네일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 톡을 주시고, 이게 잘 버는 영상은 어느 정도 한 4만원, 3만원 이렇게 되긴 해요. 요게 이제 49,000원이죠. 49,000원.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요거는 5만원이에요. 근데 요런 게좀 드물어요, 사실. 뭐잘 버는 거는 5만원. 근데 여기에 이제 반은 25,0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구간마다 제가 잘라놓은 그 영상들이 이제 한 폴더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그냥 좀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런 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말도 이제 좀 끊어줘야 되고 그냥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냥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분짜리 영상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그냥 12분짜리 영상을 연달아서 그거를 편집도 안 하고 자막만 쓰고 그렇게 영상을 하면은 업로드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중복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줍니다, 제 채널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상을 제가 저한테 보내주셔도 제가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유념해 주시고 어느 정도인지 구간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야지 이 유튜브에서 그게 이제 아 똑같은 영상이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업로드하는데 제약을 안 줍니다. 구독자는 1,000명부터예요.